안녕하세요. 저는 신안 관세법인의 박성현 관세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중 FTA 활용을 위한 품목 분류와 관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HS코드와 FTA에 대해서 볼 거고요. 이어서 한중 FTA 관세 양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HS코드와 FTA입니다. HS코드란 HS협약이라고도 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정한 것입니다. 하나의 물품에 대해 각국의 언어가 상이하여 동일한 물품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알 수 있는 아라비아 숫자를 부여하여 코드화한 것입니다. HS협약 명칭의 하모나이즈드의 H와 시스템의 S를 따서 HS코드라고 통칭하기도 하며 세번 부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물품의 HS코드를 분류하는 것을 품목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HS코드의 앞에 여섯 자리는 다음과 같이 류, 호, 소호로 구성됩니다. 앞에서부터 숫자 두 자리까지를 류, 네 자리까지를 호, 여섯 자리까지를 소호라고 하는데 앞에 6단위까지는 전 세계 공통이나 그 이하의 전체 자릿수나 분류체계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한국은 전체 10자리이며 중국은 8자리를 기본으로 하나 물품에 따라 10자리로 세분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물품이더라도 국가에 따라 전 세계 공통인 6자리 이하의 HS코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밥솥의 한국 HS코드는 8516.60-2000이지만 중국의 HS코드는 8516.60-30으로 6자리 아래의 숫자와 자릿수가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품목 분류를 하는 이유는 관세율의 결정,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 수출입 요건의 확인, 그리고 간이 정액 환급액을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중 품목 분류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관세율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국에서는 HS코드에 따라 관세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하려는 물품의 HS코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 스마트워치는 핸드폰, 즉 무선통신기기로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손목시계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으로 스마트워치를 수입하는 경우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한다면 0%가, 손목시계로 분류한다면 8%의 관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듯 HS코드에 따라 관세율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적정한 HS코드를 분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FTA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 물품인지 검토하고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를 원산지 판정을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원산지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각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규정하는 기준이 HS코드입니다. 즉, HS코드에 따라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물품이더라도 협정이 달라지면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협정 내에서도 물품마다, 즉 HS코드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원산지 결정 기준은 협정마다 HS코드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출입 시 물품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HS코드에 따라 각 물품의 수출입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중소 제조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간이 정액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간이 정액 환급 대상인 HS코드를 고시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 HS코드에 따라 간이 정액 환급 대상일 수도 아닐 수도 있으며 간이 정액 환급 대상인 경우에는 HS코드에 따라 환급액이 다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HS코드는 국제무역 거래의 초기 단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 중 관세율과 원산지 판정을 위한 HS코드의 분류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스마트워치의 출시 초기 이 물품을 무선 통신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시계로 볼 것인지 국가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한국이나 미국, 일본 등은 무선 통신기기로 분류한 반면 인도나 터키, 태국 등은 시계로 보아 마찰이 있었습니다. 무선 통신기기는 대부분의 나라가 0%의 관세율을 적용하지만 시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4%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선 통신기기인 경우 한국이나 중국 모두 0%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시계로 분류되는 경우 8%에서 15%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국제적으로 분쟁이 되는 품목의 분류를 결정하기 위해 세계관세기구 WCO의 갤럭시 기어의 품목 분류를 안건으로 상정하였는데요. 최종적으로 무선통신기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FTA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는 협정별로 규정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하고 해당 물품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중 FTA에서 규정하는 무선통신기기와 시계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보겠습니다. 무선통신기기인 경우 원산지 결정 기준은 6단위 3번 변경 기준 또는 역내 부가가치 비율 40% 이상입니다. 그러나 시계인 경우에는 4단위 3번 변경 기준 또는 역내 부가가치 비율 40%로 HS코드가 달라짐에 따라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협정별로 HS코드별로 다르기 때문에 HS코드 분류가 잘못된다면 원산지 판정 결과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S코드는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기준 적용을 위한 핵심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 HS코드와 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경로를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관세청의 세계 HS 정보 시스템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유럽연합 등 30여 개 국가의 HS코드와 관세율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 가운데 세계 HS의 커서를 가져가면 아래쪽에 뜨는 관세율표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중국을 선택하면 중국의 HS코드와 세율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아닌 외국을 선택하여 조회하는 경우에는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해당국의 언어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을 선택하여 조회하는 경우 한국어와 중국어 그리고 영어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 HS 정보 시스템에서는 한국의 세율은 영문으로도 서비스를 합니다. 홈 화면 우측에 잉글리시 리스트를 클릭하면 선택 가능한 영문 리스트가 뜨는데요. 여기에서 테리프 레이트 테이블을 선택하면 한국의 HS코드와 세율을 영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무역정보서비스인 트레이드 내비에서도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40여 개 국가의 HS코드와 관세율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FTA 관세 부분에 있는 3개의 관세율을 선택하여 들어간 후에 국가를 선택하는데요. 국가와 HS코드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의 사이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중국의 사이트도 몇 군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자유무역지역서비스 네트워크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중국의 FTA 세율과 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FTA 세율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면 가운데 협정 세율 부분에 원산지 국과 목적지 국을 입력하고 그 아래에 HS코드를 입력합니다. 다른 사이트와는 달리 이 사이트에서는 숫자와 숫자 사이의 점까지 입력을 해야 오류 없이 검색이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0101 다음에 점을 찍고 29 뒤에도 점을 찍어야 합니다.
저는 앞에서 예시로 보았던 전기밥솥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한중 FTA 세율을 확인하기 위해 8516.60-30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협정 세율과 최혜국 세율, 그리고 양어 스케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 해관 관세율 조회 사이트입니다. 화면 가운데에 HS코드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최혜국 세율, 잠정 세율, 협정 세율 등의 관세율과 증치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326901100인 경우 최혜국 세율은 8%, 한중 FTA 세율은 4.2%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 사이트에서 공고문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국 세율, 잠정 세율, 협정 세율 등의 정보를 PDF 파일로 확인할 수 있으며 PDF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공고문에 첨부 파일이 5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중 부록 5 파일에서는 최혜국 세율과 협정 세율을 표의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거래 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아태 세율, 즉 APTA 세율과 한중 FTA 세율이 있습니다. HS코드를 스스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품목 분류 사전 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입 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 분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유권 해석을 통해 법적 효력이 있는 HS코드를 회신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스스로 품목 분류를 하기 어려워 기관에 요청하는 것으로 정해진 신청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HS코드를 검토할 기관이 의뢰 물품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은 양국이 유사합니다. 한국은 관세평가분류원에, 중국은 등록지세관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HS코드에 따라 관세율, 원산지 결정기준, 수출입 요건, 한국의 간이 정액 환급액이 달라지므로 HS코드의 올바른 결정은 해외 무역 거래 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FTA를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정확한 HS코드의 분류가 선행되어야 올바른 원산지 결정 기준의 파악과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만약 HS코드 분류의 오류로 잘못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적용하고 잘못 적용된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원산지 판정이 되더라도 그 결과는 부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중 FTA 관세 양어입니다. 한중 FTA라는 하나의 협정에서도 원산지 결정 기준은 양 당사국 공통으로 동일하며 양어표는 당사국별로 다릅니다. 따라서 수입 국가가 어디냐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양어표가 달라집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인 중국의 관세 양어표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인 한국의 관세 양어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330190-3000에 해당하는 물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의 양어표입니다. 기준 세율은 8%, 양어 유형은 10%인데요. 이는 기준 세율 8%를 기준으로 10년간 균등하게 관세를 철폐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매년 0.8%씩 10년간 균등하게 인하되어 발효 10년 차인 2024년에는 0%가 된다는 것입니다. 발효 6년 차인 2020년의 한중 FTA 세율은 3.2%입니다. FTA 협정 세율의 확인 시 기준값으로 제시되는 기준 세율은 자국법에 따라 정해진 세율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세율을 의미하는 기본 세율과는 다른 의미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준 세율이란 관세 인하 교섭 등에서 각 국의 관세율 수준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세율로 FTA 협정 세율 계산 시 사용 가능합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양 당사국 공통의 기준이지만 당사국별로 양어표가 다릅니다. 따라서 협정 세율 확인 시 수입국 기준으로 기준 세율과 양어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말 세제를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중국의 양허표를 확인합니다. 기준 세율은 10%, 양허 유형은 PR35입니다. PR35는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 세율의 35%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여 최종적으로 기준 세율의 65%까지만 관세를 인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 기준 중국의 한중 FTA 세율은 6.5%이며 이후에도 6.5%가 지속됩니다. 동일한 물품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양허표를 확인합니다. 해당 물품의 한국 양허 유형은 0으로 발효일 즉시 관세가 철폐되어 2020년 현재 한중 FTA 세율이 0%입니다. 이렇듯 동일한 물품, 동일한 협정이더라도 수입국이 어디냐에 따라 FTA 협정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FTA를 활용하지 않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최혜국 세율인 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거래 시에는 MFN 세율과 APTA 세율, FTA 세율을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MFN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이 없지만 APTA 세율과 FTA 세율은 원산지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남성용 트랙수트를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연도별 세율입니다. FTA 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연도별로 유리한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2021년까지는 APTA 세율이 가장 유리하지만 2022년부터는 FTA 세율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면 수출자와의 협의를 통해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 세율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중 FTA 활용을 위한 품목 분류와 관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